아프리카에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사는 원숭이들이에요.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시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죠. 아주 권위 있는 잡지예요. 그 잡지에서 특집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과학자들이 그 섬에서 이 원숭이들이 이렇게 숯을 찾으러 가서 그 원주민들이 이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숯을 만들고 여기 남은 숯 그런 쪼가리들이 있으면 그거를 찾으러 왔어요. 이 두 마리가. 그래서 찾으면 그 숯을 먹어요, 이렇게. 근데 원숭이들이 숯을 먹어야 될 일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어떻게 얘들이 숯을 먹을까? 그런데 숯을 맨날 먹는 거 아니에요. 잘 조사를 해보니까, 이 원숭이들이 이런 잎사귀가 있는데, 금바라는 잎사귀예요. 무캄바 있죠. 이 무캄바 잎사귀를 먹을 때만 수천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수천 어디다가 써요? 예를 들어서 간장을 담궜다. 뭐 그럴 때 숯 넣잖아요. 또 어디다 써요? 공기 정화하기 위해서. 공기도 정화하기 위해서도 숯을 쓰고, 물도 정수하기 위해서도 쓰고. 이 숯은 뭐 하냐면 숯은 탄소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흡착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나쁜 물질들을 쫙쫙 빨아들여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기 정화기에도 있고, 그런데, 이 과학자들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를 별로 즐겨 먹지 않아요. 보통 전혀 먹지를 않다가, 가끔씩,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 무캄바 숲이 많은 데 가서 그거를 먹어요. 그거 먹었다 하면 영락 없이 어떻게? 네, 숯을 찾아서 먹어요. 다른 때는 숯 안 먹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이 무캄바 잎사귀에는 원숭이들에게 좋지 않는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 무캄바 잎사귀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 독이 있어요. 그 원숭이들은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 모를까? 모르죠. 모르고, 그 안에, 그, 이 무캄바 잎사귀에 독이 있더라도 숯을 먹으면 해독된다는 것도 몰라요. 몰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숯을 찾아 먹을까요? 또 보면, 여기는 아프리카 기린이에요. 요즘 이 기린들은 주로 뭘 먹고 사느냐 하면, 큰 그 아카시아 나무들의 그 잎사귀를
뜯어먹어서 기린들은 땅에 풀 뜯어먹지도 않아요. 나무 잎사귀를 따먹고 사는데 땅에 있는 거를 먹으려면 이 기린이 쉽게 불편하게 아주 불편합니다. 보세요. 아빠를 막 있는 대로 벌려야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물 먹을 때나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요즘 기린들을 이렇게 보면 아 뼈를 먹어요. 뼈, 죽은 동물의 뼈. 참 이상하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 참 이상하다 해서 마취제 총으로 쏘아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검사를 해봤어요. 뭐 때문에 애들이 뼈를 먹는지. 그래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이 뼈 속에 많이 있는 인 성분하고 칼슘 성분이 기린의 피에서 부족해. 오. 그러면 이 기린들이 자기들 피 속에 칼슘이나 인 성분이 부족하다는 걸 기린들이 알 리가 없죠. 그리고 또 이 뼈 속에 인이 많고 칼슘이 많다는 것도 기린 몰라. 이렇게 지금 우리 사람들도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암세포 생긴지 안 생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내 몸 안에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러 가고. 즉 우리가 몰라도 기린이 몰라도 원숭이가 몰라도 원숭이가 수출 먹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기린이 뼈를 먹도록 하고 우리 사람들의 T세포를 총동원시켜 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래 죽여줘도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이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들이 인식을 못하는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다 어떻게 해요? 이 기린도 건강을 유지시키려고 그리고 원숭이의 건강도 돌보고 우리의 암세포도 죽여주고 우리의 건강도 돌보려고 하는 어떤 힘. 그것이 생기. 그 생기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그렇죠. 그 사랑은 영적 에너지다. 이만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생물체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린이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이 기린이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이 동네 교회 없어. 뭐 이 기린이, 이 원숭이가 뭐, 원숭이가 뭐 헌금하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 이 우주는, 이 지구 전체는,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우리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 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강의를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딱 알게 되면 아 하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유전자가 쫙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이 나오고 기뻐지니까 박수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전자는 조절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 이 나무 잎사귀를 왜 먹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은
먹으러 와. 왜? 필요해서 먹겠죠. 그래서. 근데 원숭이들이, 아, 이 먹한바 잎사귀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 알겠어?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어떻게? 생각이 들어와. 먹한바가 먹고 싶어. 그럼 먹한바가 어딨냐? 그 있는 곳을 다 알고 있어. 그럼 거기 와서 이거를 먹어. 이것만 먹었다 하면 여기에 독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안다. 그러면 얘들에게 수치를 매겨야지. 그래서, 먹한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희한하게 수치, 생각이 나, 생각이 들어. 이래서 우리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이런 놀라운 생각을 주는 것이 다 생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원숭이들이 이 먹한바 잎사귀를 먹는 거나, 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한 기린들에게 뼈를 먹고 싶은, 그래서 먹고 싶다는 말을 아주 쉽게,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땡겨. 그렇죠. 그래서, 아, 이렇게 어떤 것이 땡기게 하는 물질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쫙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뇌세포 안에 뇌세포 안에 그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뭐가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면, 자, 뭐가 가서 유전자를 켜? 네? 생기. 생기가 가서 이 유전자를 켜면 NPY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이 NPY라는 물질이 생산이 돼. 그러면 이 물질이 생산이 되면, 다시 말해서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되면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것처럼 이 NPY가 생산이 되면 뭔가가 뭐요? 땡기게 돼 있어. 못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기린들은 NPY 유전자가 자기들의 뇌세포 안에 있다는 걸 알까 모를까? 모르지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야. 아, 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렇죠. 무슨 어디에 있는 무슨 유전자를 켜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땡기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기린들은 뼈먹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타트를 건강식을 하신다고 하시다가 보면 우리가 완벽한 건강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뭔가 하다 보면 어디에 뭐가 부족해져. 그러면은 염려 마세요. 여러분이 좀 잘 못하고 뭔가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땡기게 해주셔. 그러니까 걱정들 허들 말아요. 하나님이라는 의사는 이게 짱이야. 끝내줘요.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의사보다 우수한 의사가 왜 의사가 하나님이다 말이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여러분, 어떤 기계가 고장 나면 누가 제일 잘 고쳐요? 그 기계를 만든 인간이 제일 잘 고치죠. 어? 컴퓨터도 이게 어? 이게 LG 컴퓨터인데 이걸 삼성에 갖다 주면 저 LG로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진짜로 고쳐줄 수 있는 존재는 이거를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을 안 만들었잖아요. 만들지도 않고서는 자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만 받으면 다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게 돼 있다. 그래서 암세포마저도 정상세포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자, 목한바 잎사귀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해지면 하나님이 이 NPY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켜주면 NPY가 생산이 돼가지고 예, 숯을 먹게 할 수도 있고 기린은 뼈를 먹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얘가 뉴스타트를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해서 어떤 성분이 필요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는 없어요. 그건 무슨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족한 성분을 어떻게 땡기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제 식사 시간이 됐다. 그럼 접시 들고 이제 밥도 푸고 그래서 밥 풀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속삭입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반찬 틀 때, 뭐, 과일 담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항상 됐어.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영적으로 듣는 음성이 있어. 내 마음의 귀로 듣는 음성. 그게 이제, 그거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성령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나님 절대로 많다 이 새끼야 안 그래요. 상과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대개의 경우 제가 그 말대로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잔소리 마세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니까 왜 자꾸 잔소리해요? 근데 막, 안 먹으려고 그래도 막 주시는 분은 누구게? 엄마, 맞아. 엄마, 장모. 막, 사회 앞에 막 다 갖다 놔. 한 번은 우리 장인 어른이 열받아가지고, 우리 장인 어른하고 다 같이 이제 우리 처가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장모님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장인 어른 앞에 있는 것까지 다.
평일 나는 먹어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조용한 우리의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적 음성, 그거를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삶이 바로 뉴스타트예요.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음성은 얘들도 다 듣고 있어. 원숭이들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유전자를 조절해 주시고 또 아, 수컷이 없어졌구나. 그러면 물고기도 뭐예요? 암컷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이 자연계를 우리가 잘 보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랑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그런 풀들을 봐라. 그게 백합화라고 하는데 백합화 아니에요. 잘못 번역이 됐어. 그 중동 지역에 가면 제일 흔해 빠진 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무슨 꽃을 보라 그랬다. 그게 백합화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흔해 빠진 참새. 흔해 빠진 이런 식물도 내가 다 돌본다. 하물며 너희 사람들을 내가 왜 돌보지 않겠느냐. 박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이제 2부 세미나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자상하게 나타나 있구나. 아, 그래서 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자, 우리 어머니가 이불을 덮어주시고 머리를 쓰다듬고 볼도 만져주시면서 하고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는 책이 왜 있냐고 하면, 와, 이 성경책을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네. 그거를 깨닫고, 생기,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어떻게?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된 책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남으시면 참 좋겠지만 집에 가셔서라도 못 남으시면 꼭 그 2부 세미나 강의를 그 강의를 들을 때는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서 들으면 훨씬 더 여러분이 반응을 강하게 받는데, 감동을. 근데 집에 가서 들으면 그 감동이 반 이하로 줄어버려. 왜? 집중을 안 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다들 집중하고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 뼈를 왜 먹는가? 그걸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나 있는 결론이 뭐냐고 하면, 그러니까 이 기린들이 본래 정상적으로 먹는 그 아카시아 그 잎에 칼슘 인성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부족해졌냐? 산성비 때문.
이제 구라파에서 공업지대에서 독일 공업지대, 뭐 프랑스 공업지대 여기서 이제 오염된 공기가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로 와서 그 이제 산성비를 막 내리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빗물이 산성이면 토양 속에 있는 인이나 칼슘 성분이 산성물에 녹아서 다 흘러가 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공기가 오염이 많이 되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무의 그 잎사귀들도 칼슘 인성분이 부족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수고가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뭔가 이 건강식을 조금 부족하게 해서 무슨 성분이 부족해지면 다 이렇게 땡기게 합니다. NPY를 Y 유전자에다가 뭐를 보내서 생기를 보내서 이렇게 땡기게 해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그 강원도 사나이, 강원도에서도 산골에 살아가지고 강원도 산골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맨날 그 당시 먹는 게 뭐예요? 감자하고 강냉이야. 예, 감자하고 강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쌀밥이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이제 강원도 청년이 이제 시골에서 공부는 잘해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 섹시를 잘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을 잡아가지고 이제. 풍족하게 살면서 이제 부인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나는 강원도 사람으로서 가난하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맨날 먹는다는 게 강냉이하고 감자밖에 못 먹었으니까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그러니까 밥상에 감자와 강냉이는 올리지 마라. 그 옛날 생각이 나고,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감자와 강냉이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제 이 두 부부가 이제 그때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됐어. 그래서 LA 지사 그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 남편이 저게 멕시코의 그 제일 큰 도시 수도 멕시코 시티라는 데가 있어요. 그 멕시코 시티는 뭐 나쁘기로 최고야. 공기 나쁘고 물 나쁘기로 최고예요. 물이 너무너무 나빠.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 가서 아차 물 잘못 마시면 다 설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철저하게 병물만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멕시코 가서 일을 하다가 아이 설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설사를 일주일 동안 쫄딱하고 완전히 막 일도 잘 못 보고 그리고 이제 LA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컨디션이 영 안 좋아. 뭐가 자꾸 이렇게 떨리고 뭐 눈 떨린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떨리는 현상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렇게 돼. 그런데 이 남편이 설사를 자꾸 했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막.
그 컨디션이 영 안 좋은 거야. 그런데 마그네슘이 피 속에 충분한지 안 한지 검사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으니까. 근데 그 음식 속에 마그네슘이 제일 많은 음식이 뭐냐면 그게 감자하고 강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 우리가 가끔씩 강냉이 먹고 뭐 감자 먹고 하면 마그네슘 부족해질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밥상에 다시는 올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항상 조금 부족한 터에 멕시코 가서 설사를 하니까 마그네슘이 뚝 떨어져 버렸지. 그 이분들이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할 때 마그네슘 검사는 안 하는 거야. 왜 막.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정상인데 그 떨어진 마그네슘은 검사를 안 하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 의사들이.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지.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누구만은 알고 있을까?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땡기도록 하실까? 이상하게 이 남편이 멕시코 갔다 온 이후로 자꾸 감자 강냉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자꾸 땡기는 거야, 이상하게. 그 자기도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이제 여자들은 그렇게 땡기면, 어머, 이상하다. 나 참, 왜 갑자기 감자가 먹고 싶을까? 강냉이가 먹고 싶을까?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뭐가 있어요? 남아 이런 중청검 상회에 올리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다면 안 먹는 거야. 이제 이런 가오가 있잖아. 남자가 한마디를 했는데 또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땡기는데도 마누라한테 여보 나 감자 강냉이가 먹고 싶은데라고. 그 남자는 그런 그런 똥 뭐라 그래요? 똥 같은 그런 게 있어. 그 말 좀 하면 어때? 그렇죠? 그런데 아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게 더 땡기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남자한테 하나님이, 아, 야, 저, 감자 강냉이가 먹고 싶다고 그래. 아, 똥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이, 한번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뭐.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갔어? 하, 참, 똥꼬집이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남편에게 감자 강냉이를 먹일 수 있는 어떤 방도를 취하겠죠. 어떻게 하게? 아, 이제 이날 아침에 남편을 이제 출근을 시키고 이 부인이 이제 남편 와이셔츠를 이렇게 다리고 있는데 참. 나는 참 착한 남편을 만났다. 그러면서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있는데 자꾸 슈퍼를 가고 싶어. 반찬 끓이고 먹어 충분히 냉장고에 잘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자기 생각에는 뭐 더 준비할 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거 빨리 데려놓고
슈퍼에 이상하게 슈퍼로 가고 싶어.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슈퍼 가봐. 그러면 뭐 따지지 않고 가요. 그럼 우리 남자들 왜 슈퍼를 가야 되지? 그러면서 말이 많아. 근데 이 여자가 슈퍼에 갔어.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가 많아요. 아시겠죠? 뭐를 가서 또렷이 살 것도 없는데 남자들은 지금 가만히 살 거 없잖아. 근데 뭘 가려고 그래? 그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티격태격해요. 저는 항상 아니 뭐 살 거 있어? 아니 자, 왠지 모르게 가보고 싶어. 그럼 나 참 아니 뚜렷이 살 것도 없는데 뭘 거기 가서 뭐 어쩌자고. 그럼 그래도 이제 우리 집사람은 워낙 고집이 센 편이니까 제가 이제 지는 거죠. 그래 가자 가자 오케이 응 가자 가면 꼭 제가 보기에도 아, 참 잘 왔네요 나를. 예 네, 그런 게 꼭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뭐 뚜렷하게 이유가 없어도 뭐 하자 그래 그러면 요즘은 제가 뭔가 또 있겠지. 예 네, 그리고 따라가요.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간 거야. 갔는데 그날 따라 그 슈퍼에 옥수수가 예 네, 많이 입고가 됐어. 그래서 쌓아놓고 세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옥수수를 딱 보는 순간 사고 싶어. 근데 사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 다음 순간 사봐야 우리 남편 안 먹잖아.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여자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상하게 오늘은 남편이 옥수수를 먹을 것 같아. 이게 여자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오늘 저녁에는 먹을 것 같아. 이상 왜? 모르겠어. 하여튼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 아니 안 먹는 사람인데 뭘 또 사? 오늘 저녁에 뭘 안 먹을 거야. 안 먹는다 그랬잖아. 그 남자들은 이래가지고 낭패를 많이 봐. 여자는 그런 뭐를 좋아해? 어떤 감이 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남편들은 감보다 이론을 따져.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남자들 골치 아파요. 진짜 뭐 논리적으로 정확하다 싶어도 결국 보면은 여자 말 들었던 게 다 좋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오늘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생각해도 왜 오늘 저녁에는 먹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줄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남편에게 옥수수를 먹이고 싶어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부인이 슈퍼를 갔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하나님이 옥수수를 먹이고 싶어도
마누라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이런 거 없어요. 사랑할 때만 이렇게 돼. 예. 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는 수프에 가면 탁 보면, 아, 사고 싶은 게 착착 나와. 저 우리 남편.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제일 안 가게 되는 곳이 어디게? 마트, 슈퍼 안 가. 그리고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먹고 와. 먹고 들어와. 사랑할 땐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 예. 예. 이게요, 인생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한편 남편은 이제, 예, 퇴근해서 이제, 운전해서 집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오늘 출근할 때 옥수수 좀, 응? 전하라고 그럴 걸, 그러고 오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부인한테 전화가 탁 걸려온 거야. 여보, 어디쯤 와? 왜? 부인은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남편이 딱 들어 닥칠 때, 집에 딱 도착할 때, 착 꺼내려고. 시간 탁 타이밍 맞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 왜 그래, 오늘따라? 하여튼, 그럴 일이 있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35분 정도 걸린다고 내비에 나오네? 근데 부인이, 그래? 그래서 그 시간에, 탁 도착할 시간에, 시간 탁 맞춰서 쪄내려고. 여러분. 그래서 남편은, 이제 오늘은 내가 꼭 얘기를 해야지. 예. 그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강냉이가 먹고 싶지? 그러면서 그래서 딱 도착해서 문 열고 딱 들어서니까 옥수수 향기가 멀쩡해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여보, 오늘 아침 내가 행복하게 당신 생각을 하면서 와이셔츠를 데리고 있는데 슈퍼에 가고 싶은데 오늘은 당신이 꼭 맛있게 먹을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서 아까 차 안에서 차 운전하고 올 때 전화했는데 그때 얘기 왜 안 했어? 그러니까 부인이 한 말이 그때 얘기해가지고 혹시 당신한테 야단 맞을까봐. 그 안 먹는다 그랬는데 뭘 찌냐고 그럴까 봐. 그러나 내 예감이 맞았어. 그래서 여러분 남편 옥수수를 먹고 나니까 마그네슘 섭취가 쫙 되면서 컨디션이 좋아진 거예요. 남편이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뭐 된다 그래요? 이심 전심. 근데 이심 전심이 되는 것이 왜 이심 전심이 되게? 자. 인심전심이 되는 원리가 이겁니다. 자, 남편. 여기는 뭐예요? 아내. 네.
이심전심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알고, 또 이 하나님이 뭐예요? 아내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중개 역할을 해. 그래서 이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이 남편에게 알려주고,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내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직접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아, 우리는 확실히 서로 사랑하는 부부야.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LA에서 세미나를 할 때 그 강의를 이제 들으러 왔어. 그 유명한 이상구 박사가 건강 강의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린 얘기를 했어. 기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린을 사랑해서 이렇게 기린을 뼈까지도 먹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 원숭이들도 그렇게 사랑해서 숯도 먹이신다. 그럴 때 이제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부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 왜? 이 사건 때문에, 옥수수 사건 때문에. 박사님, 우리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 그리고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기린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원숭이들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이 들꽃을 봐라. 다 내가 사랑해서 유전자를 켰다 꺼주고 조절해준다.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사람인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그때 이 두 분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박사님, 우리는 그냥 뭐, 교회 나오면 천당 보내주고, 교회 안 나오면 뭐예요? 지옥 보내고, 막, 그런 하나님 줄 알았다.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기를 보내서 우리 유전자들을 매 순간마다 잘 돌보고 계신다.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참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요? 갑자기, 고기가 땡긴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뭔가, 단백질 성분이 좀, 뭐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놓고 뭐예요? 네, 조금 드세요. 기름기 없는 부분 이런 거. 그런데 막 뉴스타트를 막 너무 막 무섭게 철저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는 한 점도 안 됩니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율법주의라 그래. 네, 뉴스타트의 법칙은 채식이다. 이 법을 어기면 암 재발할 거야.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기린들도 뼈를 먹고 땡기게 해서 뼈를 먹도록 하니까 이 기린이 율법주의 기린이라면 뭐라 그랬을까?
아니, 왜 뼈를 먹으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율법을 지킬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 다 부드러워지고, 그것이 유연해지고 포용하고, 그것이 신앙이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우리 하나님은 인공위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게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비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상태를 끝내주게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 믿을만 해요, 안 해요? 충분히 믿을만 하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생기를, 그것이 여덟 번째 기본 여건,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신뢰하시고 선택하셔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